복적근막염 보신적 치료 방법 중에서 이번에 설명드릴 방법은 이런 구멍을 이용한 이용하여 치료에 도움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기가 이제 깁스라고 하죠. 반깁스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감아주는 것도 있는데 원리는 그렇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주무실 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잘 때나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웅크려 있는 것처럼 족저근막이 자꾸 움츠러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손상받았던 족저근막도 약간 움츠러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첫 걸음 딱 대들 때 그 순간 살짝 늘어나서 찢어지는 겁니다. 그때 또 아야! 그러는 거죠. 그게 또 한 2, 30분 걸으면 조금 좋아지고 낮에는 돌아다니다가 늘어나 있고 밤에는 자다가 쭈그러들면서 치료되려고 하는 순간에 또 다 치료가 되기 전에 아침에 또 일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아예 늘려놓은 상태에서 치료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약간 늘려놓은 상태에서 그거에 도움을 주는 게 고식적으로 이런 야간 구멍 나이트 서클인데요. 보면 90도보다 약간 뒤로 발이 뒤로 살짝 짚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끝까지. 그래서 이런 야간 구멍을 밤에 주무실 때 이렇게 차는 겁니다. 뒤꿈치가 발목이 중간보다 살짝 뒤로 지켜진다는 발가락하고 그런 느낌이어야 되고 이런 구멍을 밤에 그냥 가볍게 차는 겁니다. 가볍게. 그러고 나서 이제 주무시는 거죠. 찬 상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러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쭉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발목이 이렇게 발이랑 발가락이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고 이렇게 약간 펴져 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될 수 있게 약간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밤에 착용을 하시면 족저근막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